지난 봄 우리는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양군 시내를 가득 메운 수십만 명의 시민. 그때 거리는 그들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양군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총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시사직격은 또다시 미얀마에 가보려 합니다. 독재와 폭력이 만든 저 고립무원 속에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시위를 여는 젊은이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양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최루탄과 공포탄으로 진압을 개시한 군경은 이내 시민들에게 실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리에 선 시민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시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 방송에서 영상을 보내주었던 양곤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았습니다. 군부의 감시가 심해져 거리에선 카메라를 꺼내 들기도 힘들답니다. 양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시민이 어렵게 촬영해 보내준 바로 일주일 전 양곤의 모습입니다. 지난 봄 시위대로 가득 찼던 곳들이 적막하게 비어 있습니다. 양곤은 봉쇄 도시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평소 이렇게 일상생활 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많이 했던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미얀마 치과 의사 한 분이 어제 또 잡혀갔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요. 갑자기 앞뒤 출입구가 다 막혔다는 카톡이 올라와서 제가 창문 베란다 열고 나가서 봤더니 군인들이 한 15명 경찰들도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모든 차량을 통제를 하고 문 잠겨있는 집들은 다 문을 때려 부셔서 들어가고 군부는 점점 더 거리낌 없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2월 9일 첫 희생자가 난 이래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가 860명을 넘어섰습니다. 3월 27일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총격에 의해 이날 하루에만 무려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다 대놔라! 나다 대놔라! 그날은 미얀마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이 죽어가는 동안 플라잉 사령관은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언론사인 국영방송은 머리에 총을 맞을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봉쇄된 미얀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시민들에게 직접 찍은 영상을 부탁했습니다.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도착한 시민 기자의 영상들. 군부 폭력의 끔찍함이 담긴 영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내준 사람은 27살의 사진작가. 건물을 뚫고 도시를 옮겨다니며 시위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청년 사진작가는 다음 도시로 옮겨 계속 소식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며칠 만에 연락이 닿은 그가 보내온 것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복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연행돼 만 하루 동안 모진 매질을 겪었습니다. 목을 발로 밟고 총구를 들이대며 신문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내내 매질을 하다가 경찰봉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혼 사진을 찍는 사람일 뿐이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옮긴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카메라는 뺏겼지만 휴대전화는 다행히 숙소에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시위 사진을 올리고 외신들과 연락한 SNS가 발각됐다면 이렇게 풀려나진 못했을 겁니다. 맞은 상처구나. 오른쪽 눈이 좀 멍이 든 것 같은데 그때 그 상처인가요? 한 청년이 총 맞고 쓰러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후 그는 취미였던 카메라를 저항의 무기로 택했습니다. 50여 명의 기자가 군부에게 잡혀간 지금 시민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얼마나 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어려워졌나요? 기자들은 군부의 표적입니다. 외신 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곤에 체류하던 일본인 기자 기타 지미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연행됐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즉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였습니다. I wanted to stay in Yangon and continue to report what happening in Myanmar. 지난달 풀려난 기타 지미 기자를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ミャンマーではですね、秘密裏に逮捕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ね。で、その時は理由の説明もなくですね、もちろん捜索令状とか逮捕令状とかも見せられ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まま車に連れて行かれて、インセン刑務所に連れて行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인생 교도소는 열악한 환경과 잔혹한 고문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고문도 있다っていうこと 私自身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よく聞く典型的な話としては目隠しをされる、後ろ腕に手錠をかけられる。 膝でコンクリートの床に膝まずかされて、その体勢のまま長時間尋問される。2日間ぶっ通し、寝ることも休むこともできない。もしくは3日間。で、水が飲めたのが2日目の夜だったとか、食べ物が来たのが3日目だったとか。134年前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인생 교도소. 내부가 공개된 적이 없는 이 공포의 교도소 안에선 수십 년 동안 지독한 고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쿠데타 이후 잡혀간 4천여 명의 시민들도 대부분 이곳에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인생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한 수사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끔찍한 내부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면 이상한 사람, 사람으로 지금 메시지 온 미술로 또 와라 하프레셀로 하프레셀로 절대 잡히지 마라. 잡히면 끝이다. 인생 교도소의 신문관이 남긴 말입니다. 잔인한 군부의 탄압은 미얀마 청년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시위 나가서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실 거예요? 며칠 후 이 청년 기자는 또다시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불심 검문과 불법 체포로 시민들을 잡아들이고 잔혹한 고문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군부. 지난 봄의 시위는 꿈같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이 성공을 거둔 듯 보이는 지금 미얀마의 청년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민 방위군입니다. 시사 직격은 한국 언론 최초로 밀림 속에서 훈련 중인 시민 방위군을 만났습니다. 평화 시위를 하던 젊은이들은 왜 무장 투쟁을 선택했을까? 미얀마는 내전의 길로 가는 것일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시민방위군의 모습입니다. 위장복을 입고 도열한 100여 명의 병사들. 시민방위군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영상입니다. 지난달 북부 카친주에서는 임시정부와 손잡은 카친 독립군이 군부와 고지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국경지대 여기저기서 교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400여 건의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 방위군이 결성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얀마군 장교가 군을 이탈해 시민 방위군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방위군 훈련병 교관이 된 것입니다. 헤인 또우 소령을 인터뷰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군인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년을 복무한 군의 반대편에 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어디에 계신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No. 훈련 캠프에 그 지금 미얀마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 방위군이 되어 소수민족 무장 단체에 투신한 청년들은 어디 있을까? 미얀마 동남부 태국과의 국경지대. 매일 수많은 물자가 사람이 오가던 국경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장사를 하러 국경을 넘어왔다가 발이 묶인 상인들도 보입니다. 국경지대를 수소문하던 태국 현지 취재진,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 무장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안내를 따라 국경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얀마 땅이 지척해 보입니다. 평소 태국과 미얀마 주민들이 배를 타고 쉽게 왕래하는 곳입니다. 우리 취재진을 초청한 카렌족 무장단체가 보낸 배가 다가왔습니다. 동력조차 없는 작은 배로 겨우 1분 거리. 여기서부터는 미얀마 땅이자 카렌족 자치구역입니다. 조금 걸어 올라가자 우리 취재진을 마중 나온 카렌족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에 선명하게 새겨진 표식은 카렌족 무장단체인 카렌 민족 연합 산하의 군사 조직을 뜻합니다. 미얀마인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취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남짓 황토길을 달리자 멀리 군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35개 미얀마 소수민족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카렌족. 밀림 속에 그들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80여 명의 시민 방위군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얼굴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목숨을 걸고 온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앳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전무합니다. 네, 알로 밍라바노. 밍라바. KBS 코리아 능 안에 너 드린 산나니 라바데. 라라라 자빌라 디마 야라. 오케이. 자빌라. 라.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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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비만 피하게 생긴 막사. 군복도 군화도 없이 싸우겠다는 마음만으로 모인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온 미얀마 신세대들입니다.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관두고 밀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저마다 나무총을 손에 들고 훈련장으로 뛰어갑니다.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카렌군에서 제공하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젊은이들. 얼마 전까진 책을 넣고 다녔을 가방에 위장술을 위한 나뭇잎을 동여맸습니다. 어설픈 위장술에 나무총을 들었지만 앳된 얼굴에서는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근차근 훈련 과정을 이수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
쿠데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디에선가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미얀마 군과 마주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부에 대항할 유일한 방법은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입으로 총소리를 내면서 나무총으로 사격 훈련을 합니다.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미얀마의 6월. 하지만 문민정부 시대에 자라나며 스마트폰을 자신의 몸처럼 써온 미얀마의 10대, 20대들은 겁없이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미얀마 전역에서 모이던 젊은이들을 카렌 군도 받아들였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오늘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마다 밥그릇을 들고 있는 병사들.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카메라를 보고 세 손가락 경례를 해보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했던 미얀마의 지난 10년. 호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저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We never think about, you know, taking and fight, you know, shooting against and, you know, we never thought to be here. We have no choice, you know, apart from, you know, you know, fight against the army. 휴직 시간에도 시위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 시위에 나갔다가 총상을 입은 훈련병을 만났습니다. 군경은 분명 고무총이라고 했는데 실탄이었다고 합니다. 장기가 파열되고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시민 방위군에 투신했습니다. 흙바닥에 자리 한 장 깔고 젊은이들은 밀림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훈련병들. 이제는 꽤 익숙한 듯 수십 명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고된 하루하루지만
이 캠프에 합류하려는 도시의 젊은이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도시로 되돌아가 군부와 싸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각오입니다.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던 청년들이 밀림에서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시민 방위군을 만났을 때 흙바닥에서 나무총을 든 젊은이들은 한국의 방송사가 자신들을 취재하러 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음을 꼭 알려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밀림 속에만 있진 않습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 미얀마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막한 양곤 시내. 청년 몇 명이 나타나 현수막을 펼쳐들기 시작합니다. 웅성대기 시작하는 행인들. 어디에선가 또 다른 청년이 현수막을 들고 나옵니다. 일순 강물처럼 청년들이 불어납니다. 플래시몹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습 시위. 시민들은 창가에 나와 시위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충격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고 시위가 지속되는 시간은 단 5분. 보통 5분이 넘으면 군경이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자칫 시간을 넘기면 첩보를 듣고 달려온 군경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평화 시위가 불가능해진 지금 사람들은 미얀마 곳곳에서 이 같은 기습 시위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약속한 장소에 기습적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던 시민들과 함께 행진한 후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쿠데타 발생 사흘 후 만델레이에선 사상 첫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작은 체구의 청년 타이자 산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민주화 투쟁을 이끄는 젊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군부의 대표적인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채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타이자 산. 숨어 다니고 있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 그는 웃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지금 계신 데를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타이저산 씨를 계속 이렇게 군부가 계속 추적하고 있나요? 시민들의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의지나 열망 같은 게 좀 꺾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생업을 접고 다섯 달째 도피 생활을 하며 기습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와 그의 동료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지도자인 외모나인
리틀 판다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던 그는 자신의 고향 몽요화에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몽요화를 미얀마의 광주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는 경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동선을 밀고 했고 경찰이 몰고 온 차량이 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며칠 후 군부는 의도적으로 리틀 판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문을 받은 참혹한 모습. 지도자를 잃은 몽요화 주민들은 그러나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혀간 지도자의 뜻을 잊기 위해서라도 단 하루도 시위를 거르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몽요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입니다. 초록색 교복을 입고 학교 대신 거리로 나온 아이들. 천진한 얼굴로 구호를 외치는 어린아이들. 제라봉! 아야미! 제라봉! 아야미! 제라봉! 아야미! 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미얀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리틀 판다의 후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면 다음, 또 다음 청년 지도자가 몽요화의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째 문이 닫힌 학교. 동시에 교사들의 생계도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탈하는 군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천여 명의 군인들이 잔혹한 군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군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13년간 군복무를 했다는 린텟 아웅 대위. 그는 지금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에 나왔으니까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가요?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걱정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했습니다. 미얀마 철도청 직원들도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부는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관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생계도 거주도 막막해진 이들. 철도 수리기사였던 꼬에미잉 씨. 그 역시 불복종 운동에 참여해 관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벌써 넉 달째 지인들의 선의에 기대어 이 집 저 집 도피 생활을 하며 막막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전 구형에 좀 달아지. 대로 세놈을 비고 예형이 뭐노? 비형 비보리를 찌르라. 그에게 가장 힘든 점은 고향에 숨겨두고 온 어린 딸을 보고 싶은 것.
하지만 딸을 생각할수록 군부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끝도 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단한 부도, 권력도 갖지 않은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과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군부도 전문가들도 저항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의 사람들의 의지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얀마의 미래는 어때야 할까요? 기대를 모았던 미얀마 임시정부의 본격적인 반격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16일 국민통합정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거리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을 대표할 임시정부가 생긴 겁니다. 버마족인 아웅산 수치를 국가 고문으로 하면서도 소수민족을 대거 요직에 포함시킨 임시정부. 버마족과 소수민족이 반목의 역사를 넘어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두아라 시라 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갈등의 역사를 넘어 정말 연방군이 탄생할 수 있을지 먼저 물었습니다. ကျွန်တော်တို့ဒီဖက်ဒရယ်အာမေလူတွေဆိုတာကျွန်တော်တို့သဘောပေါက်ပါတယ်အဲ့ဒီကိစ္စဒီကတော့တိုင်းဒါဒီအားလုံးလက်နက်ကိုင်ဖွဲ့တဲ့အားလုံးနဲ့ပါတီဒီအားလုံးနဲ့ဆွေးနွေးနေတော့ဖြစ်ပါတယ်အချောထွက်နိုင်အောင်လဲကြိုးစားနေပါတယ်အဲ့ဒီမှာကျွန်တော်တို့မူချထားတာကတိုင်းဒါဒေသတွေမှာလူမျိုးတွေကသူ့ရဲ့ပြည်နယ်မှာသူ့ရဲ့ကိုယ်ပိုင်အုပ်ချုပ်ခွင့်ကိုယ်ပိုင်ဆုံးဖြတ်ခွ
합니다. 하지만 공인된 소수민족만 135개에 달합니다. 지난 세기, 버마족은 자치권이나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여온 소수민족을 반국가 테러리스트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연방군 창설을 천명하자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지지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서부 친주에서는 연방군 합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딛고 드디어 힘을 합치는 날이 온 것일까. 하지만 그리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군대인 시민방위군을 훈련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카렌군에서조차 분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방군이란 이름으로 군부에 맞서는 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입니다. 엔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민을 모든 연방 내에 있는 모든 국민을 통합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명칭에 나오듯이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 이후 현재까지 투쟁해 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었고 이번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동력인 젊은 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버마족과 소수민족이 미얀마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란 이번에도 불가능한 일일까?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족과 소수민족 청년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라카인 쪽에서 같이 안 하는 게 그동안에도 뭐 군부 새로운 군부
국가 바쁠 때마다 우리한테 자치권이나 처분하게 좀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꿔봐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겠다 후기를 하겠다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불만감보다는 좀 슬픈 마음으로 놓고 저를 한 것 같습니다. 나라 정치에게 우리 그 문 쪽에 있는 문 사람들이 방할 때는 이런 그 문거를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다 거절이고 뭘 말을 다 알아들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글자는 전 뭐 이거예요. 본족인데 문어를 못하시는. 네. 하지만 버마족 젊은이들은 이번 쿠데타로 군부의 총칼을 경험한 후에야 소수 민족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쪽은 왜냐하면 이런 어떤 소수 민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당했다는 거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으로 주로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거를 막으려고 이 시민들을 지켜주려고 그래서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2021년도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야 큰 도시까지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저희들 몰랐던 소소민족 그 막 지역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했을까 이런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같나 봐요. 왜냐하면 마마랑 소소민족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네네네. 우리 엄마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은 다 정부의 세뇌를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민족 간의 갈등을 계속 이게 키워가지고 민족들 간에 통치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게 다른 민족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군부니까. 아웅산 장군이 암살된 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부는 50년 가까이 소수민족을 탄압해왔습니다.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를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군부는 공포 정치를 정당화해왔습니다. 2015년, 마침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소수민족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모든 소수민족 무장단체까지 아우르는 평화회의를 소집하고 진정한 연방정부를 구성할 것이란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인종청소작전을 벌였습니다. 무자비한 살상이 일어났던 그때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군부의 만행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Periodically, trouble has broken out there between the Muslim community and the Rakhine community. So obviously,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do overnight,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 can find simple answers to. 소수 민족 모두는 문민 정부도 군부와 다를 바 없다는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가 보인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아웅산 수치 정부도 소수민족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그런데 아웅산 수치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럼 버마족 안의 일일 뿐이지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1948년부터 무쟁투쟁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군부든지 아웅산 수치 정부든지 똑같다라는 거죠, 상황은. 하지만 이번 민주화 투쟁에서 미얀마 청년들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의 역사는 과거일 뿐 모두가 동등한 미얀마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마족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면 같이 싸울 생각이 있으세요? 라카인 사람이라고 해도 미얀마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미얀마 사람으로서 버마족이랑 같이 합쳐서 싸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던 말이 밤마 말하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것도 다 밤마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성화를 저는 뭐 그 색깔을 다르지 않게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사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우리도 부하도 네 부하도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합쳐서 후퇴자 근데 우리 지금 목표가 하나 네, 하나 하니까 때문에 그거는 합체 네 목표 하나만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엔유지가 그 수술 민주들이하고 뭐 서로가 합의를 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뭐 이어왔던 전쟁을 이왕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의 미얀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밀림에서, 거리에서, 생계를 건 현장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젊은이들. 지금의 힘든 싸움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날은 올 수 있을까?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시비다 피바레 첸첸 날레 무시데 첸첸 잠패데 제수야고 통차고 아두르과 와이원로 성자메소데 또 모두 이제다 지가 피바레. 이번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잡혀가고 언론사가 폐쇄된 상황에서 내부의 소식을 듣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내준 저화질의 흔들리는 영상들은 미얀마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갈등의 역사를 뛰어넘는 통합이,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우리가 만난 청년 지도자 테이자사는 이 오랜 격언을 들려주며 웃었습니다. 어둠을 넘어 새벽을 맞이할 때까지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사직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독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사직격에서는 공군 장중사 성폭력 사건 혹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